이제 3세트 사이그널 성공으로 출발을 해보겠고요. 우웅웬 구호공우웬 선수가 지금 웰컴 톱 랭킹을 수상한다면 첫 수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마민컴 선수가 베트남에서 세 차례를 베트남 선수는 세 차례나 받았습니다. 네, 일단 저 기록이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아, 4점대 같아요. 경기는 뭐한 투어에서 두번 나오기 쉽지 않죠. 네.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에요. 네, 2세트 박정민은 선공을 놓쳤었는데 사이그너도 무리 없이 초구를 풀어냈습니다. 그렇죠. 속도감이 약간 다르죠. 안전한 속도입니다, 지금이. 앞돌리기. 빠져나가지 네. 않는 네, 그런 방법으로 샷을 합니다. 이득점을 기분 좋게 올리면서 출발하고 있는 사이그너. 정말 빠질 틈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뒤돌리기 크게 돌렸습니다. 네. 아, 지금 시작부터 지금 뭐 네. 거의 어우, 네. 오. 이거 들어갔더라면 또 다시 긴 시간 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네. 아, 지금 이게 왜 길어졌을까? 그런 표정인데요. 크게 돌렸는데 마지막에 닿지 않았던 사이그너. 세트 경기, 지금 PBA에서 공을 지금, 예, 두 세트가 끝나면 바꾸거든요. 네. 바꿨을 때 공의 표면 상태가 다시 좀 변화가 오죠. 매끄러운 상태. 그렇게 되면은 공이 뭐한개 정도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 것도 또 빨리 캐치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하, 근데 참 그건 쉽지가 머리로는 않습니다. 아는데 막상 그 감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박정민. 아, 아. 걸려버리죠. 그래도 일단 한 점은 풀어냈던 첫 이닝이었고요. 박정민 선수도 계속 지금 뭐 도전을 하는데, 일단 뭐 PBA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노장 축에 속하고요. 네. 한 경기, 두 경기는 참 잘해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집중력이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 지금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성질을 제어를 못했습니다. 네. 흰 공에 회전이 좀 많이 걸려 있네요. 일단 박정민 선수가 16강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남은 세트를 다 가져와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네. 정말 클것 같고요. 확률이 상당히 낮아졌죠, 지금. 원백은 넣어치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네. 야, 굿샷. 맞춰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길만 볼줄 알면은 참 자연스럽게 2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치였죠. 네. 앞돌리기. 네, 길게 잘 봤어요. 흰공 쪽으로 코너 돌아 득점. 다음 공까지 무난하게 연결될 수 있죠. 이렇게 맞추게 되면 조금은 스트로크의 속도가 좀 필요한 배치입니다. 네. 분리각이 조금 감각처럼 원하는 그 각도가 안 나왔죠. 네. 너무 크게 분리됐습니다.
표정에 아쉬움이 묻어 있고요. 지금 이 정도 두께, 이런 속도라면은 당점을 조금 더 위로 높여서, 살짝만 높여서, 네, 스트로크 하는 게 지금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네요. 사이그너 뒤돌리기 네. 맞습니다. 점수 4대2. 지금 2세트에 10점 마무리로 그때 그 샷감하고 지금 그 느낌이 네. 조금 다른 거예요. 지금 공이 이제 변하면서 바뀌면서 두 뱅크로 가는 게 좋죠. 아, 아, 네. 이두 박정민. 뱅크는 네. 지금처럼 딱 쓰리 쿠션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조금 더 두껍게 맞으면서 단 쿠션을 한번더 타고 포 쿠션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배치였어요. 지금 뭐 여기서 네, 정말 시원한 그렇죠. 득점이고요. 정확했습니다. 오늘 뱅크샷 감각이 정말 좋은 박정민 선수고, 뱅크샷 감뭐 워낙 또 좋은 선수죠. 3뱅크 지금 5 이후에 노란 흰 공의 오른쪽이 맞아야죠. 네, 또한번 노려보는데요. 조금 길어 보이는데 흰 공의 오른쪽. 아, 맞긴 맞았는데. 네. 네, 조금 더 이동했다면 득점이 됐을 텐데요. 박정민 선수도 뭔가 폭발적인 하이런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5점짜리가 한번딱 있긴 했지만 네. 네, 그 이상은 지금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사이그너? 오, 조금씩 빠집니다. 지금도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거의 뭐 완벽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표정에서도 네. 생각보다 잘안 들어가네, 이런 표정이죠. 결국 이거는 당점이 약간 많았다, 회전이. 미세하게 더 뺐어야 되는 거죠. 지금 흐름은 지금 박정민 선수에게 지금 유리하게 네. 좀 흘러가고 있죠. 사이그너 선수가 지금 두 번째 세트에 피크에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공이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 그 감각이 실종됐어요. 다시 그걸 찾기 전에 박정민 선수가 한 세트를 지금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그 기회고요. 네. 이런 공이 이제 빨간 공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빨간 공천이 잘 됐는데. 와, 지금 이게 회전이 살아 들어가면서 맞아야죠. 있고요. 지나가면, 아, 이거. 진짜 작은 아, 네. 차인데. 빨간 공이 보통은 지금 이 대각선으로 이목적구 쪽으로 오는 그 경우가 많은데, 네. 박정민 선수가 두껍게 맞췄어요. 그러면서 그 위험을 잘 차단을 했는데, 운이 따르질 않습니다. 이동이 괜찮았는데요. 네. 이건 정말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이그너, 앞돌리기. 계속 뭔가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죠? 네. 이번엔 또 차이가 좀 컸습니다. 초반 2득점 이후에 지금 4이닝 연속 공타. 두 쿠션 위치를 조금 더공한개 정도 더 오른쪽으로 길게 떨어뜨리는 게 지금 답이었죠. 5점 차 리드가 여유롭진 않은 박정민인데. 흰 공이 먼저 지나가야죠. 네, 처리가 됐고요. 어우, 어려운 뭔가 각도 풀어내네요. 반면 박정민은 지금 공타를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고
3세트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샷폼은 참 박정민 선수의 샷감 참 좋습니다. 네. 걸어치기로 한번 갑니다. 가볼 만한 길이죠. 의외로 빨간 공이 지금 빅볼이에요. 어우, 오, 들어갔어요.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뱅크샷 지금 이번 세트에 세 개째. 네. 네, 잘 나갑니다. 자신감을 확실히 올릴 수 있는 득점에 연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감한, 네, 결정.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뱅크를 지금 노리는 것 같은데. 2뱅크보다는 3뱅크가 낫고요. 근데 지금은 뱅크샷 말고 좀 다른 길이 없는가 좀, 네, 신중하게 한번더 검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흰공 왼쪽으로 약간 두껍게 옆돌리기를 놔도 되는 배치인데 네. 3뱅크를 선택했습니다. 두 점을 선택했습니다. 아, 와. 지금 이거 오차가 상당히 크게 난 겁니다. 네. 3뱅크를 구사했는데 2뱅크가 됐다라는 건 지금은 약간 좀 너무 과감한 선택이 아니었나. 내공의 출발 위치가 그리고 계산하기에 좀 까다로운 그런 위치에서 출발했거든요. 한번 실수 같은 장면을 보여줬는데 사이그너 선수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할런지. 네, 사이그너 옆 돌리기 네, 바로 점수 만들어내죠. 올리겠죠? 어, 빨간 공 기가 막힌 컨트롤. 네. 다음 공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풀리지 않던 그한 점을 사이그너가 만들어냈고요. 과연 어디까지 추격을 또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빨간 뒤돌리기. 공이 올라오기 전에 지나가야죠. 네, 처리 문제 없었고 아, 정말 이어집니다. 대가다운 포지션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점수 10대 4. 빨간 공 우측면을 노릴 수가 있죠. 겹치기인데요. 네, 사이그너 다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세트에 뭐 10점 치는 장면 보면은 이 정도 점수 차가 그렇게 네, 크지 않죠. 그렇죠. 이러면 또 자리에서 지켜보는 박정민 선수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5점 차가 됐고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 공인데도 지금은 약간의 인터벌을 두는 건 신중하게 치려는 네. 그 의도죠.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또한번 장타를 아, 향해서. 공이 모이네요. 네. 뭐, 지금 PBA 룰이 아닌 상태에서는 공이 이렇게 득점이 되면 약간 좀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공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2점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에너지를 집중할 수 네.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좀 예, 변한 거죠. 포쿠션 뱅크 괜찮아요, 지금. 빨간 공 우측 노리는 게 지금 계산하기도 딱 좋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사이그너. 뱅크샷까지 만들어내면서 6득점. 그새 뭐 대등하게 네. 세트의 그 중심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빨간 공 맞춘 이후에 노란 공까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계속 공이 나오고 있죠. 옆돌리기. 빨간 공이 더 빠릅니다. 네, 나갔어요, 지금. 네. 지금 사이그노 선수는 내공이 더
빠를 것이다. 일목적구는 이목적구나 내공촌을 향해서 오지만 내공이 더 빨리 도착할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산에 속도가 지금은 일단은 좀 아래쪽으로 당점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 네, 잘 쳤습니다. 박정민. 네, 다시 한 점을 도망가 보는데요. 아, 지금 사이그너 선수는 뭐 추격을 하고 있고 도망가야 되는 네, 박정민 선수도요. 지금 두께 잘 맞췄습니다. 네. 박정민 선수가 지금 공타를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3세트 들어서 아쉬운 건 지금 하이런이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뱅크샷 세 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네, 리드를 하고 있는 거죠. 빨간 공 왼쪽으로 두께 잘 맞춰야죠. 아, 오른쪽으로 갔네요. 이거 과감한 선택인데요. 정확합니다. 과감한 선택으로 지금 점수 만들어냈습니다. 굿샷이에요. 지금 빨간 공 왼쪽으로 가기엔 두께를 아주 정밀하게 맞추지 않으면 일단 충돌부터 제거하는 네. 문제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돌리기로 네. 선택을 해서 자, 이번 세트 가져오려면 이 문제를 3뱅크로 풀어내야 됩니다. 흰 공의 우측을 맞춰라. 자세는 잡았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네요. 네, 넉점차 상황에서 사이그너가 다시 준비합니다. 지금은 뭐 처음 구상대로 앞돌리길 가지 않을까요? 지금은 여기서 노란 공을 먼저 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익스텐션을 지금은 노란 공 가네요. 자세가 편한 걸 가겠다라는 네, 선택입니다. 이번에 두께 컨트롤 잘 못된 것 같은데. 네. 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은 수비를 참 고단수로 하네요. 보통은 이런 앞돌리기는 두께를 좀 얇게 맞춰요. 근데 네. 아주 두껍게 치면서 지금 안 들어갔을 때 까지 거의 뭐 고려를 그렇죠. 한 거죠. 노란 공 위치를 보시면 이제 사이그너 선수의 의도를 좀 알 수 있죠. 아주 멀리 네. 자리했고요. 뱅크샷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뱅크샷 회전을 없이 주고 쳐서 공이 길어졌지만 찾아가나요? 박정민 네 사이그너 선수가 쳐놓은 진을 그대로 그냥 파괴해버립니다. 네 무회전으로 구사한 거죠. 12치지 뭐 2팁, 3팁. 그렇기 때문에 2쿠션에서 3쿠션 진행할 때 아주 길어지는 모양이 나왔는데요. 네, 정확하게 그 사이를 파고들었고요. 다시 또 뱅크샷으로 마무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여기서. 소리가 조금 미스가 나는 소리가 들렸고요. 한 점을 남겨두고 사이그너에게 넘겨줬습니다. 마음이 좀 급했던 걸까요? 여기서 지금 미스키는 너무나 뼈아픕니다. 여기서 뭐 사이그너 선수가 점수를 안 내준다면 지금 다행이겠지만 여기서 점수가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풀려나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 시간을 사용하면서 신중하게 네. 살펴보는 사이그너. 지금 뭐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빨간 공 우측으로 옆돌리기가 있는데 빨간 공이 내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네요. 지금 빨간 공 처리하다 보니까 내 공이 지금 네. 네, 거의 근접했지만 그래도 지금 사이그너 선수가 충돌 제거하는 모습은 네, 그 충돌까지는 사이그너 선수가 완벽하게 컨트롤 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까지 해결을 못한 거죠. 네. 앞돌리기로 가야죠, 이럴 때. 박정민? 아, 지금 회전이 좀 부족하고 아, 조합을 못 맞춰냈습니다. 한 점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여전히 14대 8 스코어가 유지가 되고 있고, 사이그너 선수는 지금 빨간 공 쪽으로 원뱅크를 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장쿠션 맞춘 이후에 빨간 공의 좌측을 맞춰서 되돌리는 코스로. 빨간 공 맞고 장쿠션만 먼저 맞으면 빠질 데가 없죠. 네, 빠질 데가 네, 없습니다. 그대로 태웠습니다. 이렇게 또두 점을 추가하면서 넉점 차. 네, 사이그너 선수도 지금 4세트는 가고 싶지 않죠. 네. 지금 사이그너 선수에게 완승의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아, 두께 잘 맞췄네요. 좋은 선택이라는 건 지금 빨간 공 두께가 좀더 두껍게 맞아도 되는 여유가 있었다. 옆돌리기로 가죠. 3점. 네. 사이그너 연속 득점. 14대 11이 됐고요. 힘 있게 쳐서 투 쿠션에서 쿠션의 탄력을 이용해서 좀 각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 보여줬고, 지금 뭐 너무 좋게 연결됐습니다. 비껴치기? 아, 여기서 아, 이게 실수 한번 빠지네요. 했어요. 이러면 이제 박정민 선수는 무조건 한 점을 해결해야겠죠. 네. 여유 있게 치는 것 같지만 이런 비껴치기를 구사하면서 사이그너 선수도 상당한 긴장을 했다라고 봐야죠. 네. 흰 공을 먼저 위쪽으로 올려 보내고 빈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굉장히 또안 좋은 그런 네. 장면인데. 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뭐 대충 맞겠지라는 생각은 거의 모든 선수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3 쿠션과 5 쿠션을 구분하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3 쿠션으로 공략하는 게 지금 좋았죠. 네. 사이그너 비껴내면서 다시 점수를 네. 추가합니다. 다시 기회가 오기가 지금 쉽지 않아졌는데요. 네. 이제 두점 차. 상대가 주춤한 틈을 타서 추격을 이어가고 있는 사이그너. 하지만 지금 이 아주 섬세한 각도를 지금 풀어내야 돼요. 지금 네. 아주 좁은 각도죠. 바로 내공이 코너 쪽에서 돌기 때문에 회전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섬세하게 굴린 네. 옆돌리기인데, 네, 참, 그 회전 조절이 쉽지 않다. 정확하네요. 사이그너 선수에게는 해당 안 되는, 네, 그런 문제거리였네요. 이제 한점 차입니다. 박정민 선수가 그한 점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네. 사이그너가 턱 밑까지 추격을 했고요. 비껴냈습니다. 아, 또 아슬아슬한 그 네. 계산을 또 해내죠. 이렇게 석점을 추가하면서 14대 14. 하샤지 선수는 참이 경기를 이렇게 관전하면서 네. 사이그너 선수로 상당히 그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아, 눈빛이 그렇죠. 네, 참 한수한 수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죠, 지금은. 네. 미소도 살짝 머금고 있고요. 네. 네, 사이그너 어느새 매치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아, 이때 3로 안 하고 5로
마지막 한 아, 점인데요. 지금은 마지막 풀어냅니다. 매치 포인트 치는 모습은 진짜 한수 배울 만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네. 쓰리 쿠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샷을 했어야 되는데 5 쿠션으로 가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득점을 만들어 냈어요. 네, 이번 3세트 흐름상 밀리고 있었는데 사이그너가 박정민 선수가 주춤한 틈을 타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한점 남기면 이런 대선수에게는 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 앞선 경기도 그렇고 그한 네, 점이 참 많은 맞습니다. 변수를 가져오네요. 네, 마지막 마무리 사이그너는 놓치지 않았고요. 근데 당구는 이제 한 점, 두점 남은 상황에서 누가 더그 점수를 잘 내느냐, 그게 결정적인 그런 승부를 가르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승리를 확정 짓고 박정민 선수에게 네. 다가가 악수를 청했던 사이그너. 네, 박정민 선수도 네, 아주 네, 기분 좋게 승리를 축하해 주네요. 네,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승부였습니다. 이렇게 사이그너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민수 해설위원, 저는 신이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